아 분필만 아는 문제? 이것도 재밌겠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분필 여고생으로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도 못 푸는 거 아니야. 뭐지? 칫솔! 그런 건가? 뭐 닦는 거 같은데. 총기 같은 거 닦는 거. 칫솔 같이 생겼잖아, 이 비자로. 아, 총기 수입. 총기 수입? 오, 맞네. 왜 총기 수입이지, 이거? 세트발인가요, 세트발이? 아,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도구구나. 오케이. 아, 이거 정화통. 아, 이거 연병장. 연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텐트? 이거 H처럼 생겨서 A 텐트구나. 이거 행군. 이거 맛다시? 이거 맛다시 이렇게 안 생겼지? 맛다시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거 뭐지? 이거 참치캔. 이거 고추참치. 이거 고추참치. 고추참치 맛있어. 이거 비벼 먹으면 맛돌이. 아, 해빔소. 아, 왜? 해물 비빔 소스. 해빔소. 아, 맛있겠네요,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맛없어요. 아, 별로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한물 비빔 소스 너 나가. 야, 한물 비빔 소스 솔직히 맛있지. 한물 비빔 소스는 솔직히 맛있죠. 수요가 있단다. 그래, 난 좋아했어. 먹어보셨나요? 아, 맛있어요. 먹어보신 분들이 맛있다고 했어. 아, 맛있다고 하셨단 말이야. 이게 해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비린가요? 나 좀 궁금하네. 이거 무슨 맛이야? 내가 생각하는 건 그림만 봤을 때는 약간 오징어 젓갈처럼 생겼 오징어 젓갈인데 그 참치의 느낌을 낸 그런 것 같은데 족같은 맛이야. 그냥 존나 맛없어. 아, 약간 비려요. 근데 저 물질이 뭔데 대체? 저게 참치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아, 낙지 썩었네. 그래? 아, 약간 물컹거리는 맛이야. 아, 인공 낙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애빔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 PT체조 8번! 18번? 8번! PT체조 18번! PT체조 8번! 어? 두 개 헷갈린데? 8번? 18번? 8번? 8번? 어, 8번. 어, 오케이. 어, 이거 그거다. 그 다리 묶는 거. 그 신발 신을 때 양말 내려가지 말라고 묶어놓는 건데? 고무링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노알라! 야! 노알라! 노알라잖아! 어? 누가 봐도 노알라인데? 노알라! 노알라! 이거. 야! 보이잖아! 야, 보이잖아요. 솔직히 보이시잖아. 야, 보여. 보인다, 보여. 야, 이게 뭔데? 대검이 뭔데? 어디 넣는 건데? 대검 수사 받으러 간 노알라. 그냥 말 그대로 대검이야. 아, 총 앞에 끼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와, 오케이, 오케이. 알아갑니다. 노알라검.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아, 이건 알지. 이건 화생방. 이지. 훈련. 아, 이것도 알죠. 뽀글이. 이거 비 올 때 입는 우비. 뭐였더라? 판초우비인가? 아, 이거 알지. 똥국. 똥국 오늘 김예림이 아침에 먹은 겁니다. 오늘 된장국 먹었거든요. 아, 이거 통신보안 김예림. 보안 김예림. 근데 이거 만약에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 여보세요, 김예림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누구세요, 저 김예림인데요. 귀여워 새끼야. 함몰된 바로 나가. 왜냐면은 이게 사회에 너무 이렇게 적응돼 있다가 들어가서 통신보안 김예림 이렇게 받으면은 좀 어색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면 하, 너 이 새끼 뭐냐 이렇게 한다고. 그냥 바로 한모 윤 아씨. 야, 씨발 채팅이에요. 한몰이 많이 보여가지고 한몰대장 불러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한몰대장이라는 말이 채팅에 한몰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아, 진짜 짜증. 한몰만 봐주십시오. 나가. 것들이 다들 미쳐 돌았나. PT체조 8번 실시. 통신보안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거는 노래방 추첩. 노래방 추첩. 야, 이거 그거잖아. 금영에서 나오는 노래방 수첩이잖아. 딱 그거구만. 아, 분대장 수첩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분대장님들이 들고 다니는 수첩이야. 이거 전문 수첩인 거네. 소소하게 정말 일기장 같은 느낌. 어, 건전지? 건전지인가? 어, 뭐지? 이게 총탄? 탄약? 탄약? 뭐? 우상탄? 우상탄? 왜 우상탄이지? 아, 세 글자구나. 땡땡 이상무. 우상탄 이상무. 좌상탄 이상무. 탄알집. 한몰탄 넌 나가라. 아, 우상탄 이상무. 오, 이거 맞네. 우상탄 이상무. 근데 왜요? 이게 왜 우상탄이죠? 아, 우쪽으로 몰았다고 해서. 아, 여기가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 탄이 이상무다. 이렇게 해야 우상탄 이상무. 그러면 만약에 왼쪽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총을 잘못 꽂은 거잖아. 잘못 꽂았거나 하나 비게 꽂았거나 그러면은 이게 총알이 안 나간다는 거죠. 아, 항상 10발 놓고 다니는데 그게 무조건 우상탄이 되어야 그게 맞는 거네. 오, 완전 그냥 초비상이야 그렇게 되면. 아, 한 발 없다 이러면 그냥 바로 엎드려 맞춰. 바로 그냥 대가리 작살남. 와, 근데 이런 경우 많겠다. 탄 잊어버리는 경우 많겠다. 만약에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나? 또 조그만하니까 잘 잊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잘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지? 아, 그렇게 되면 영창각이에요 진짜? 아, 그래? 영창각이야. 그 정도로 완전 그냥 비상사태인 거야. 비상!
찾으러 다녀야 돼. 아 근데 생각보다 잘 잊어버리는 일이 없군요. 잘 이렇게 챙기는구나 사람들이. 아 이거는 진짜 몰랐다. 우상탄 이상목 내림 우상탄 이상목 이거 유격 훈련. 어 이거는 묘자리 파기 묘자리 공사. 아 묘 파는 건 줄 알았어. 아 진지공사 아 땅공사. 아니 나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삽 들고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뭐 무덤 같은 거 하나 파나 싶어가지고 그런 거지. 진지공사 이제 그거군요. 막 혹한기 훈련 같은 데 나가면 산에 가가지고 저기 이렇게 파놓은 거 안에 자야 되는 거잖아. 저기가 따뜻하니까. 산에서 자면 존나 추우니까 저기에 들어가서 자는 거잖아. 그거를 미리 이렇게 공사를 치는 거네요. 그거를 진지라고 하는구나. 진지. 아 저거를 해도 추워. 아 그러니까 비교적 위에 있는 거보단 저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게 조금 더. 아 못 자? 아 자는 거 아니야? 아 저기서 자는 거 아니야? 아 미안 아 자는 거. 아 저기서 자는 줄 알았어. 아 혹한기 훈련 나가서 자는 데인 줄 알았어. 저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 그냥 숨어가지고 경계 쓰는구나. 들어와가지고 이제 총 들고 이렇게 숨어있는 곳. 저기 완전 진짜 묘자리 돼버릴 뻔했네. 김예린 저기서 또 처잘 뻔했네. 그거를 이제 진지공사. 오케이. 아 이건 알죠. 빅팜. 이건 진행요원이 휴가 나오면 가끔 사왔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밤. 이거랑 이거 참치 크래커. 나 참치 크래커가 일단은 1픽이야. 이거는 생각보다 맛없더라고. 참치 크래커가 군대에서 파는 PX에서 파는 것 중에 진짜 왔다.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나올 때마다 진짜 존내 많이 사오랬어. 이거는 먹어보니까 별로 맛없더라고. 개 싸구려 맛. 맞죠? 참크는 그 PX에서 파는 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그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참크가 팔았거든요. 참치 이렇게 통으로 된 거를 팔았어.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맛이 달라. 그게 군대에서 에서 파는 게 진짜 찐이고 밖에서 파는 거는 코짜더라. 코짜. 어 사회에서 먹는 거 진짜 그 맛이 아니었어. 어 이거는 하네스 김예림 카메라 하네스. 내가 입은 거랑 좀 비슷한데 황희찬 하네스 X반도. 아 왜야 X반도죠? X로 생겨서 그런 건가요? 반도는 뭔데 반도? X반도 가겠어. 어? 진짜네? 아이고 이렇게 입는 거예요? 입어가지고? 입어서 뭐 하는 거지? 입고 뭐 다는 건가? 맨살에 입는 거야? 아 진짜? 아 맨살에다가 이렇게? 섹스반도가 아니고 임마! 아이 저거를 보고 어떻게 섹스반도라고 해 씨 나가. 아 미친 새끼들인가 진짜. 잘리네 여기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잘리네. 아 맨살에 입는 거 아니냐? 아이씨 뭐야. 야 이거 왜 맨살에 입는다고 구라치냐. 나도 모르잖아. 제가 한번 봐야겠다. 아 이렇게. 아 나 이거 약간 그거 거기서 봤어. 백스가 입고 있는 거 봤어. 깡철 부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차가지고 이런 데다가 막 달고 형광등 같은 거 달고 뭐 수통 같은 거 달고 달랑달랑 이렇게 위에다. 아, 이거를 X반도라고 하는 거다. 섹스반도. 아 좀 상상했는데 네, 이거 네모실 네모반 아 이건 알지. 이거는 너무 많은 그 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짬타이거죠. 짬타이거 양동이한테 짬처리하는 짬타이거. 이 타이거같이 생겼잖아 이거 양동이. 양동이 표정 봐. 이거 이제 캣맘들 이거 보면은 오열한다. 캣맘들 보면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거 먹기 싫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안압. 아 이거 알지. 이거 맛다시. 아 맛다시. 맛다시 있으면은 뭐 맛이 군침이 싹 돌죠. 아 이것도 아는데 이거 그 훈련 나가면은 이거 이렇게 다 쓱 까가지고. 아 이거 뭐였더라 이거. 아까 맛다시랑 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쓱 까서 먹는 건데 이거 뭐지? 뭐 음식물? 음식물이었나? 아 뭐였더라? 아 봉지밥 맞다. 아 비닐밥.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은 비닐에 해가지고 이제 쭈물쭈물을 합니다. 쭈물쭈물 쓱까스 저기 이빨로 구멍을 살짝 뜯어 탁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푹 짜서 그 구멍으로 있죠 군형으로 밥이 김스 같은 게 쓱 나와. 쭈압쭈압 한 입 벌려라 해가지고 저거 한 나가면은 일주일 먹나요? 이제 아가리 벌려. 아가리 벌려. 이거 뭘까? 훈련 사항인 것 같은데? 지상훈련? 뭐.. 아? 5분 대기조? 뭐지? 이게 왜 5분 대기조지? 번개조? 아 뭐 이런 조가 있어. 아 5분 만에 출동해야 돼? 아 독수리 오형제지라. 아 쟤네는 대기하다가 아 5분 대기조라고 해서 이제 대기를 타는 조가 따로 있군요. 그래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딱 일어나면은 5분 만에 튀어나가야 되는 5분 대기조. 아 비상상황 삐용 하면은 바로 튀어나가야 돼. 그래서 5대기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들 그러면 5분 대기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계속 비상을 서야
해야겠네. 무좀조. 무좀조? 아 계속 군화 신고 있어야 돼서. 와 샤워하다가도 튀쳐나가야 돼요? 헉, 진짜 똥 싸다가도 뛰어나가야 돼? 극한 직업인데 이거? 극한 대기조인데? 아니 똥 싸다가 어떻게 똥 끊고 나가? 나가면서 닦아야 되는 거잖아. 야 너무 끔찍하다. 아, 김예림은 못하겠다. 김예림은 안 되겠다. 김예림은 똥 많이 싸는데 김예림은 절대 오분되기 못하겠네요. 나 완전 폐급 되겠다 그냥. 아니 그 하다가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지. 지금 똥 싸다가 뭐 다 나오니까는. 아 나는 많이 먹어서 안 돼. 이건 혹한기 울려. 아 이제 진짜 춥죠. 겨울에 이거 이렇게 있으면은 많이 춥죠. 얼굴만 딱 또 내놓고 이렇게 자면은 아 이건 진짜 힘들 것 같다. 여기 가가지고 와 추운 거 진짜 못 참을 듯. 진짜 추울 것 같아. 그리고 이 봐봐 얼굴 빨간 거 봐. 얼마나 춥겠어. 가오나시 아니노. 아 이건 알죠. 이거 깔깔이 이거 좋아합니다. 저 엄청 따뜻하잖아. 아 깔깔이 정품 하나 솔직히 어떻게 구하고 싶다. 진짜 군인한테서 전역한 남친한테 깔깔이 하나. 이게 시중에서 하는 게 그런 또 느낌이 안 나더라고. 막 쿠팡 이런 데서 이제 팔긴 팔거든. 진짜 저기서 나오는 것만큼 퀄리티가 다르더라고. 아 근데 아 오빠 없어. 오빠 깔깔이 없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엄청 낡아가지고 버렸던 걸로. 어 이거 그런 거다. 비밀의 소리 같은 거. 편함. 그 이렇게 마음의 소리. 그렇지 마음의 소리. 아 소원 소리야. 마편. 아 마편이라고 합니까? 마음의 편지 마편. 요즘에는 이런 것도 없지. 요새는 그냥 바로 휴대폰으로 찌르면 되니까 요새는 소원 소리랑 같은 거 없겠죠. 솔직히 이거 있어봤자 다 거기요 간부들이 다 그냥 거기서 커트하는 거 아니야? 아 자주 쓰면 오히려 이쁨 받아. 야 누가 서울의 소리라고 했어? 서울의 소리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이거 나사. 아 이건 모르지.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나사처럼 생겼구만. 봉이. 봉이가 뭐예요? 이거 뭐지? 아 총에 들어가는 부품. 어허. 아 총알을 때리는 애라고? 아 얘가 없으면 총알이 안 나가? 아 뒤치기용이다. 총알 뒤치기용 그런 건가? 아무튼 총기에 들어가는 부품. 공이. 와 그래도 많이 맞췄다. 30개 중에 22개면은 이거 군필 여고생 인증 아닙니까? 인수